상상마당 사거리라고 해서 제일 그 중심가가 있는데 거기에선 30명 정도가 폭행 건이 있었어요. 12시간을 이 경찰관들이 그냥 밤을 새는 것도 힘든데 사건 처리를 해보자. 저는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홍익지구대에 근무하는 저는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장 지금 2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주말 야간 같은 경우에는 112 건수가 평균 100건에서 150건 정도 떨어져요. 저희가 아무리 20명이 근무를 한다고 해도 2인 1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팀당 그러니까 4, 50건 정도는 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상마당 사거리라고 해서 제일 그 중심가가 있는데 거기에선 30명 정도가 폭행건이 있었어요. 이제 서로 달라들다 보니 저희 지구대 인력만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타격대도 형사팀들도 지원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 저희 팀 주말 야간에서도 3조 정도가 대기 시간이 없이 계속 근무를 했어요. 시간이 안 나와서. 주말 야간 같은 경우에는 한 순찰차당 여러 개 신고를 막 물고 뛰는 경우도 많고 홍대 하면 떠오르는 게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듣는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주거지 사는 분들한테는 소음입니다. 소음 신고가 폭행이나 성폭력, 성추행 같은 신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신고를 우선적으로 나가다 보면 조금씩 그게 인원이 모자라서 다른 중요한 신고에 밀려서 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